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 있는 부모님께 방문할 수 있도록 옛날이라 선박표를 끊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긴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왔는데 항구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얼굴이 초췌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랐냐고 잘 먹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돈이 없어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먹고 왔다고 따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배싹에는 다 식사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크루즈를 타게 되실 텐데 크루즈는 정말 저도 타보니까 하루 종일 먹을 게 이제 그 준비되어 있어 갖고 살찌기 딱 좋은데 다 무료고 또 영화도 무료, 쇼도 무료, 또 수영장도 양쪽에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무료, 월풀도 또 이렇게 두 개나 꼭 있는데 다 무료. 근데 그 부모님은 몰랐던 거죠. 옛날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지만 배 타면 그배 요금에 음식값이 다 지불되어 있는 걸.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갈때 이게 맞나 틀리나 해서 힘이 들고 사람을 따라갈 때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대통령을 지도자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동안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저 사람 따라가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까 말까. 우리 마음에 늘 그런 힘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길을 갈때 편안하게 안심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인도하신다. 너는 다 나한테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며 갈 테니 더 이상 애쓰지 마라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길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이제 사자굴에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풀무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첫 번째 그들이 받은 축복은 그렇게 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령을 다니엘 친구들의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겠다는 그 참된 믿음의 인도를 받은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뭐지고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가야 될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게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탐욕과 물질만 따라가는 정말 대단한 미혹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암흑과 혼동의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그런 세상적인 것을 끌려가지 않냐고 진리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기독교인의 참 위대한 축복이죠. 물론 인도함을 믿음으로 믿음의 인도함을 받아갔더니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갑니다만은 들어간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인도함을 받는 축복,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그런 골짜기나 웅덩이에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것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안전, 특별히 몸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영혼의 그런 참 복된 모습에 인도함을 늘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려운 일 겪고 올라온 다음에 그 조카 롯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인도함을 삼촌에게 맡기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겠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해보니까 저기 쪽으로 가면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겠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겠고 문명 생활도 잘 하겠고 롯은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고 누구 삼촌도 따라다녀봐야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신의 인도자가 돼서 갔지만 고생하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딸들은 이상하게 됐고 오늘 현대 문화나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속에 영이 없으니까 탐심 속으로 우리는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연륜 그거 다 버리고 난 모르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조카 롯은 지가 계산하고 자기를 이끌고 갔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척박한 곳이지만 복된 곳에 인도함을 받아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제 그런 복된 모습으로 나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 세상적으로 외로운 자리, 힘든 자리, 고독한 자리, 남들의 외면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풀무불이 아니고 사자굴이 아니고 어디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신앙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돔과 고모라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풀무불을 통해 사자굴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의 축복은 더 이상 내가 계산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롯이 저렇게 계산 잘해갖고 간 게 좋아 보이지만 저것도 지금만 좋았지 저는 아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뭐 그때로 힘든 자리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영광도 나타내고 나에게도 큰 기쁨을 돌려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뭐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특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양자됨이라고 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양을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을 갔죠. 보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반은 그래도 좋은 인생길을 갔고 상당수는 나쁜 부모들을 만나갖고 고생한 아이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제 입양을 많이 했는데 그때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보면서 시원치 않을 경우에 오히려 입양할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똑똑한 아들을 찾아다녀갖고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사회적인 그런 명예와 지위를 입양한 아들에게 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참, 우리 동양권은 이스라엘도 장자가 뭐 똑똑하든지 뭐하든지 이제 고불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문화는 뭐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만들어냈겠죠. 혹은 그러거나 유산을 상속할 때도 입양한 아이나 이제 친아들이나 친자식이나 균등분할하는 이제 이런 관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입양이라는 것은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배너라는 영화에 그 장군을 살려줬을 때 양자로 삼겠다고 그 장군의 반지를 뽑아줬죠. 장군의 재산, 장군의 가문, 모든 것을 배너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문 경영인을 데려오는 거나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그걸 잘 승계하려고 열심히 연마하지 않고 그냥 물질에 빠져갖고 쓸데없는 짓할 때, 뭐 요즘 경우는 어떤 재벌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 로마에서 황제도 바로 같은 사람은 황제는 입양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보다 똑똑하면 다 물려주겠다는 거죠. 황제의 권한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주아삼 대단하다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큰 천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됐다. 이제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겠죠. 성경에 보면 모세도 입양했는데 그냥 케이스인데 공주의 아들로 상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뻔히 색깔도 다르고 공주의 아들이 아닌 거 알면서도 입양된 케이스를 그렇게 이제 권세를 준 거죠.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입양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를 같이 나누는 똑같은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똑같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위대하고 정말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주실 수는 없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잘 인도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믿게 되고 그냥 어떻게 이런 걸 다 주셨나 하고 이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죠. 우리가 양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뒤에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두운 땅에 어두운 세력과 싸워 어둠을 물리치고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죄를 내어 쫓고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세상의 영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어떤 프로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제 수업하고 왜 10분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나 뭐 여기 계신 분들 옛날 쉬는 시간 10분은 운동장에 쏜살같이 달려나가 마음껏 땀을 뭐 흘릴 정도로 막 놀다가 종소리 나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보니까 10분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스마트폰만 이렇게 정말 외계인들의 세상 같이 느껴지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좋은 점도 있지만 요즘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우상으로 보고 최고의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스마트폰보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없고 완전히 우상 중에 우상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이런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그 세상의 영 대화가 없고 교제할 줄 모르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친구도 잘 사귈 줄 모르고 그래도 교회 와서라도 수련회도 같이 가고 교제하는 게 참 그나마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아빠들 속에 또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물질의 영 세상적인 이런 그 영들이 가득한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권세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가 갖고 있는 권세가 실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계속 예수의 권세로 자녀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 예수의 권세로 부모님의 기도로 다 물리치고 아빠가 가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싸우는 종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과 특권은 이 어두운 세상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과 이념과 이런 물질주의 속에 올바른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가 귀한 부르심을 받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의 권세로 당당하게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은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싸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면서도 예수의 권세로 학교에 가 있는 내 자녀의 영혼을 맑게 하고 참 좋은 생각을 하며 공부도 더 힘써 하게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허튼 것들 들어오지 않도록 싸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위대한 축복. 세 번째는 이제 친밀감인데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후반부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른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도 잘 아는데 아바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 그 우리처럼 우리의 아빠라는 말처럼 어린 아이들이 그 아빠에게 이제 아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해서 아버지는 되지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아빠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되려면 어린 아이와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잘 때 들어왔다가 잘 때 출근을 하는 것은 아버지고 그 아빠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많이 놀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 주 근무 50 몇 시간인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뭐 유럽도 그랬죠. 그 월급이 줄어들었지만 아기를 더 낳아야 되고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선진국처럼 시간을 좀 그걸 잘 엄밀하게 해서 가정 중심으로 가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하기도 싫고 애 낳기도 싫고 뭐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3살, 4살, 5살의 이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최고고 아빠가 제일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아빠는 모르는 게 없고 그렇죠? 이 아이들은 이제 아빠랑 뒹구는 것도 좋아하고 뭐든지 물어보고 신나든 뭐 슬프든 가서 이야기하고 고자질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여자인 제가 잘 안 키워봐서 모르겠죠. 남자아이들은 그 또래 정말 아빠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감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너무 크신 분인데 상상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크심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크심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10년 전보다 작년보다 금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더 그냥 느끼게 되고 나는 더 작게 느껴지고 그 신앙생활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신 이제 분으로 우리가 더 인식하고 알아갈 텐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게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을 양자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느끼고 여기서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샤우팅이라는 뜻도 있고 비명소리 지르는 스크리밍이라는 뜻도 있고 아이는 아빠를 부를 때 격식을 차려서 아버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저 뭐 저쪽 방에 있어서 안 들릴 것 같으면 큰 소리로 아빠를 찾고 아프면은 그냥 뭐 세상 떠나가듯이 울 비명소리 지르면서 아빠 아빠 찾고 그러니까 그 뭐든지 아빠와 연결시키고 즐거운 대로 같이 또 같이 놀자고 그러는 이제 정말 격이 없는 모든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아빠가 있으므로 하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아빠가 있으므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양자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격이 없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되고 모든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 제 마음이 외로워요 쓸쓸해요 뭐 별의별 거 다 하나님 앞에 나누는 정말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홀로 시대에 요즘 싱글족의 시대에 다 외롭게 삽니다. 부모하고도 잘 연결도 옛날 같지 않고 친구도
또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뭐 거의 다 혼자인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좋은 일이 못 되죠. 더불어 살고 비비고 지지고 해야 되는데 문명이 막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살기는 힘들고 뭐 이렇게 홀로 나가서 살고 이게 더불어 사는 게 없는 참 삭막한 싱글족이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게 한 사람이 마음이 명랑하고 그런 친밀감을 누리고 화목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외롭게 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죠. 마음이 명랑하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 이런 정말 하나님과 격이 없는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는 그럴 때 그래도 인생이 인생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어린애가 아빠에게 매달리듯이 아빠에게 모든 마음을 토로하듯이 모든 감정을 토로하듯이 모든 걸 다 나누듯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영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양자의 영, 다 성령인데 왜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야 되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게 힘든 길일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나를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물론 계산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그게 나에게 해가 될 때도 많아요. 성령이 임해야만 충만해야만 예수 권세로 못할 것이 없다.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수 권세 앞에 누가 서랴?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죠. 저는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너무 정말 나무젓가락만도 못다. 우리가 먼지니까. 그래서 길이 딱 하나 있다.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뭐든지 거기에 길이 열리고 힘 있고 당당하고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딱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인 거지. 우리 미래학교의 성도님들 더 기도하시고 더 묵상과 찬양 속에 내가 살 길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고 이왕이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성령이 충만하면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어떤 확증을 줍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가 알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먹잖아요. 근데 성령은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의 그 지속성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우리 속에서 증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대의 문제는 정체성을 다 많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냥 전부 잘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과 뭐 이런 게 없으면 나를 시시하게 여기니까 사실 나에 대한 당당함이 없고 나에 대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럼 나 같은 인생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증언하면서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다. 지금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담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끊임없이 성령의 이런 그 확증의 역사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다윗의 그 열 가지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뭐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사는 인생으로서 살 길이 그 은혜만 기억하는 거죠. 상처 기억하지 않아 아니하고 내 잘못과 실수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다윗도 뭐 몰라서 그랬겠어요. 정말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참 은혜만 생각하겠다. 참 하나님의 병 고쳐 주신 것, 파멸에서 구속해 주신 것, 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뭐 파멸에서 또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인자와 궁휼의 관을 씌우시고 다윗은 뭐 바보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세상에 배반 뭐 모욕. 다윗은 아마 성경에 어떤 인물보다 더러운 거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자칫하면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도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의 시간만 있으면 은택 은혜만을 생각하겠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인생을 사는 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부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쵸? 자녀도 이만큼 된 것도 은혜요. 남편도 그죠? 뭐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만큼 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내가 그래도 은혜로 여기 있어야 돼요. 그걸 은혜로 해석할지 모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해석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상처로만 해석합니다. 미움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하루를 천국 삶을 산다는 게 모든 걸 다 내가 아픈 것도 은혜요. 자식 속썩이는 것도 은혜요. 남편 섭섭한 것도 은혜요. 다 은혜로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좋은 일도 더 많이 주시고 그런 이제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뭐냐면 그렇게 험한 일 많이 겪었는데도 그것을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는 것. 그 은혜만 찾아가 그게 다윗처럼 머릿속에 은혜가 아닌 것들은 다 버리는 그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은혜로만 가득 채우는 이 한 주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내 선택입니다. 선택. 예? 내가 그렇게 그 생각만 하고 살겠다고 하면 예. 다섯 번째는 상속자 17절에 예, 우리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예 우리는 예수님이 누린 영원한 천국을 부분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는 너 죄도 좀 졌으니까 한 만년만 있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린 모든 기업 후사라는 것은 그 유산, 영적인 상속 우리도 다 똑같이 예, 누리게 된다는 거죠. 천국은 뭐 계시록에 금이 깔려 있고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진짜 좋은 것은 누구랑 사느냐죠. 천국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는 죄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거기 뭐 불구덩이를 떠나갖고. 죄인들끼리 살면 얼마나 부딪히고 충돌하고 미워하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 죄가 없다는 거죠. 그냥 얼마나 그 삶 그것이 복되겠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영원한 도록 누릴 수 있는 가서 살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정말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복된 곳, 그것에 대한 의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사람 한 시간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 한 시간 만나면 속이 다 뒤집히겠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기업은 정말 그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사랑이 우주적으로 크신 그런 분과 이제 더불어 영원을 산다. 그게 복된 천국의 그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죠.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또 즐거운 거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의식을 잘 안 하는데 바울은 이제 삼층천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천국이고 기업입니다. 미래에 영원히 보장되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청지기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확실한 영혼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의 위대함은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그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말씀에 이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연단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연단이 있다는 거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다 이것도 되고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고 다 알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자체가 시련 그 자체요. 정말 그 연단과 어려움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시련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외적으로 잘 되는 건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처럼 시련을 받는 거죠.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닮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신학교를 나와서 닮는 게 아니라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닮는 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인간이 최고의 받을 상급은 시련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받은 것과 같은. 그래서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데 그게 책 많이 읽는다고 닮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서적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든 시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련 자체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과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시련의 필연성,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필수 과목이고 시련이 영적으로 최고의 특권이다. 천국에 가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과 흔적이 없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300년 그 핍박을 이겨낸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하고는 이제 너무 차이가 있죠. 우리는 야,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잘 되기 위해서 시련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안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것과 정반대의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구주 그와 함께 후사니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는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가고 뭘 나오고가 아니라 최고의 당시 신앙인들이 생각한 엘리트 코스는 이제 시련의 코스를 밟고. 그래서 뭐 저도 시련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는 절대 없다. 신학교를 100개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런 것 속에서 오늘도 인생에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힘든 것들,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연단을 받죠. 여러분 연단 앞에 열린 마음, 이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요 이 길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하는 시련에 대한 믿음의 넓은 해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뭐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겠죠. 그죠? 바로 안 믿는 기독교는 안 믿는 것만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은 목표를 향하고 노아의 가정이 같은 꿈을 갖고 애쓰고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듯이 이제 우리는 육적인 가정도 있지만 더 소중한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정으로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같은 꿈, 같은 목적, 같은 꿈을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게 참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그 참 숭고한 뜻을 펼치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일곱 가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가운데 설교약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위대한 일곱 가지 특권의 1번은 뭡니까? 안전. 어디 사자굴로 갈지라도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로 그러나 풀무불로도 인도하십니다. 내게 어려운 일만 닥치면 이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를 주셔. 이 예수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그냥 순간순간 다 나누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확신임. 저 성령께서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아냐? 복된 자인지 아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끊임없는 확증의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상승. 위대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연단의 특권이에요. 뭐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기독교 안에서 이 최고의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죠? 한 가정의 애라는 하나님 예수님과 특권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누리는 이 복된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남은 여생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